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네, 의학 논문 읽는 남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원장님? 첫 시간에 좀 너무 무거운 주제를 네. 준 것 같아서 이번에 약간 좀 조금 더 이제 대중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골라봤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제목은 이제 Journal of Sexual Medicine의 네. 2014년 11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음경 크기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음경 크기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남성들에 대한 자가 설문지. 음경의 크기 하면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죠. 음경 크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부끄러운 그런 말 못한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음경 크기에 대해서 60% 이상의 남성들은 자신의 음경 크기가 일반적인 크기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크기보다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평균적인 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실제 객관적인 크기하고 그 사람이 내가 크다 작다 인지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이게 흔하게 보이는 장기가 아니잖아요. 사이즈를 그렇죠. 비교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대부분 상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음경을 보는 거는 발기가 안 된 상태를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조차도 서양에서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대중탕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해서 서로 크기를 비교할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정말 감옥에 간 사람들이나 같이 그렇게 모여서 빨가벗고 샤워를 하지 네. 대부분 각자 그 샤워룸에서 하는 게 대체로기 때문에 네. 크기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크기를 볼 수 있는 게 그 성인 영화 같은 거나 그런 네. 영상물이에요. 그 성인 영상물에서 나오는 배우들은 대체로는 비정상적인 크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일반적인 때문에 경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네.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은 네. 자기 음경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생기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내용들이 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논문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나요? 이 논문은 결국 이제 이 연구자들이 네. 자기 음경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라고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들에게 네.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얼마인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 없는가를 네. 분석하는 자가 설문지를 만든 거예요. 그 왜 정신과들에서는 요즘 MMPI나 이런 게 다면 인성 검사나 이렇게 자가 설문지를 많이 쓰게 네, 하잖아요. 체크체크해서 나는 뭐 6개에서 네. 10개 이상은 네, 몇 개 뭐 나오고, 어떤 상황이다. 몇 점 나오고. 네. 결국 과학적 연구나 의학적인 그런 연구들의 많은 경우가 네. 주관적인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인 점수로 표현해내는 것을 많이 추구를 해요. 네. 점수가 몇 점이면 이 사람 문제 있다, 뭐 몇 점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설문지를 만든 거예요. 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MMPI를 만들어낸 거랑 같아요, 지금 네.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거 MMPI가 대규모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려면은 MMPI 자체가 맞다 안 맞다를 일단 검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 검증을 한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을 18개를 만들었어요. 네. 18개 질문을 있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던 18개 질문들 중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테스트한 질문은 결국 네. 의미가 있는 질문은 10개만 추렸거든요. 네. 어떠냐면 1번 질문부터 쭉 읽을게요. 네. 나는 파트너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번. 나는 성관계 시에 파트너에게 음경의 크기가 작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3번. 나는 음경 크기 때문에 아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네. 4번. 나는 내 음경 크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5번. 나는 다른 남성들 앞에서 나체로 있기 힘들 것이다. 6번. 같은 이유로 나는 여성 앞에서 나체로 있기 힘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음경 크기를 비웃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도 내 음경의 크기나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성적인 상황이 생길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음경 크기에 문제가 있어서 성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못할 것을 걱정한다. 네. 10번. 나는 비정상이라고 느낀다. 어떻게 테스트했냐면은 그것도 테스트도 173명 중에 네. 이제 108명은 왕립 런던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27명의 자발적 참가자 네. 인터넷에서 모집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 46명을 불러서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이제 음경의 크기
그러니까 발기 전, 발기 후 크기를 다 객관적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음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자기 음경 크기에 대해서 네. 그거를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결론은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 정도하고 그 사람의 실제 음경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게 정말요?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음경 크기가 작지 않은데 작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가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BAPS 점수하고 실제 네. 이 사람의 음경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음경의 크기에 대한 인식은 거죠?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본적인 음경 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어느 정도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음경 크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한데 남성에게 있어서 이 음경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생식기의 크기가 큰 거에 대한 숭상은 아마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을 거예요. 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리아푸스라는 신이 있어요. 음경 길이가 거의 그 사람 무릎 길이만큼 이렇게 사람 흉상, 그러니까 동상에 무릎 길이만큼 된 게 이렇게 발기가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어떤 그림에서는 네. 팔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남근 숭상에 대한 문화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어요. 뭐 일본 옆나라 일본 가보면은 거대한 남근상 만들어 놓고 뭐 돌로 깎아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풍요와 다산, 먹고 사는 거랑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은 큰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여성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믿어요. 실제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크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논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을까요? 논문은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뭐 물론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네. 철저히 남성에게 그 질문자, 설문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네. 그렇게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결론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나이가 많거나 동성 연애자 혹은 양성 연애자에서 음경에 대한 부끄러움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에서 빈도가 높은 이유는 아마도 다른 남성들의 음경 크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BAPS 점수하고 실제 음경 크기와는 전혀 무관하였다. 네. 이는 다른 신체 추형장애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체 자체의 형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는 무관하였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BAPS 점수를 가지고 네. 자신의 음경 크기가 작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방향을 설계하고 네. 그들에게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